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오늘은 커세어에서 새롭게 출시된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 소개할 건데요. 이 제품은 자체 59g의 초경량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으로 AA 교체형 배터리 제품으로 배터리 장착 시 85g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으로 대칭형 그립감과 총 6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2.4GHz 슬램 스트립 와이어리스 1.5 버전과 블루투스 4.2를 지원하는 유동성이 강조된 초경량의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제품인 커세어 M55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세어 M55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은 가로 62mm, 세로 118mm, 높이 38mm의 59g의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대칭형 그립감의 제품으로 다양한 그립 스타일에 적합한 유선형 디자인의 제품으로 제품의 컬러는 블랙 단일 컬러의 제품으로 제품 사이드에 질감 있는 3중 육각형 패턴이 있는 측면 그립으로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버튼은 총 6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온보드 프로필은 1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체형 배터리 제품으로 AA 건전지 장착 시 85g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로 그립함에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지연 2.4GHz 슬림 스트림 와이어리스 버전 1.5의 제품으로 지연 없는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하고 블루투스 4.1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무선 연결 동굴은 제품 하단에 동굴 보관함이 있어서 유동성이 강조되고 우측 버튼을 통해서 전원 공급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합니다. 단, 유선 연결은 지원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즉, 유선 연결로 충전하는 리튬 배터리 방식이 아닌 AA 건전지를 통한 전원 공급을 제공받는 배터리 교환식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그에 슬림 스트림 무선 사용 시 최대 185시간, 블루투스 사용 시 최대 40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 부분은 유저의 사용 환경에 따라 장단점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카페, 출장, 여행 등 외부에서 사용성이 많은 유저에게 적합한 유동성이 강조된 컴팩트함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센서는 PAW3311의 광학 센서를 탑재했고 센서 해상도는 200에서 24,000 dpi를 지원하고 단계별로 200 dpi씩 상승하고 기본 12,000 dpi의 제품입니다. 무선 USB 응답 속도는 125, 250, 500, 1000Hz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스위치는 초고속 기계식 스위치의 제품으로 최대 6천만 번의 클릭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00% 초저마찰 PTFE 스케이트로 제작된 마우스피트로 인해서 부드러운 슬라이드 형태의 마우스 질감을 제공합니다. 또 커세어 IQ 소프트를 통해서 DPI 변경, 프로그램 버튼 설정, 스나이프 보드 설정, 배터리 상태 확인, 버튼 반응 최적화 사용 등 다양한 설정을 지원합니다. 커세어 M55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의 그립감을 언급하자면 키보드 기준 F10에서 F11 사이즈의 손 크기인 저에게 다소 사이즈가 작은 제품이었지만 유선형 디자인의 대칭형의 제품으로 제품 파지시 엄지손가락에 대한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네 번째 손가락의 파지함에 있어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파지 형태의 제품으로 양쪽 사이드에 미비하지만 질감이 있는 3중 육각형 패턴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그립감을 제공했고 제품의 등 높이가 38mm로 딱
적당했으며 후반부에 떨어지는 각도 또한 손바닥 끝에 딱 맞게 파지되는 형태로 팜 그립, 클로 그립, 핑거 그립 등 다양한 그립법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게이밍 마우스 중 이러한 형태의 제품은 클로 그립으로 FPS 게임에 열중할 때 가장 우수한 그립감을 제공했고 손 크기 F9 정도 되는 사이즈의 손 크기 유저에게 매우 우수한 그립감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스위치는 초고속 기계식 스위치의 제품으로 상당히 빠르고 매우 가볍게 클릭되는 제품으로 최대 6천만 번의 클릭을 보장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보증된 제품이었습니다. 그에 유선 사용이 안 되는 제품으로 다소 유선 충전과 유선 사용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 사용 시 유선의 사용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무선 게이밍 마우스의 배터리가 없어지게 되면 세컨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로서 개인적으로 교체형 배터리에 대한 빠른 배터리 교체가 더 우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AA 건전지 사용 시 85g의 무게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낮은 무게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충전식 AAA 건전지에 AA 변환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비용과 무게를 좀 더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 시 이러한 배터리 교체형 제품은 빠르게 배터리를 구매해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 도서관, 출장, 여행 등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형태로 제품의 크기까지 매우 컴팩트하기 때문에 가방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환경에서 생산적인 활동이나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유저에게 매우 추천드리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 초저마찰 PTFE 스케이트로 제작된 마우스 피트로 인해서 어느 환경에서도 우수한 슬라이딩의 마우스 움직임이 눈에 띄는 제품이었습니다. 즉, 이 제품은 AA 건전지 장착 시 85g에 총 6개의 버튼을 장착한 2.4GHz 슬림스트림 와이어리스 버전 1.5와 블루투스 4.2를 지원하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